반갑습니다. 양 바리스타입니다. 자, 오늘은 비가 촉촉히 옵니다. 가을비죠. 아유, 아주 운치 있어 보입니다. 카페에서 이렇게 음악도 듣고, 그 촉촉하게 내리는 비도 보고, 커피 한잔 마시고, 운치 있죠. 그 맛에 카페 다니시죠? 카페 가고 그렇죠? 오늘은 그래서 조금 어울릴 만한 따뜻한 그 헤이즐넛, 따뜻한 헤이즐넛 카페 라떼, 헤이즐넛 라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향이 조금 좀더 많이 풍부하게 좀 나도록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준비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우유가 필요하죠. 라떼에는. 그다음에 13온스 종이컵을 이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스팀피처 필요하죠. 우유를 데워야 되니까. 요거는 헤이즐넛 시럽입니다. 헤이즐넛 맛과 향을 내는 시럽이에요. 예, 한 10ml 정도 필요하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헤이즐넛 파우더입니다. 요거는 한 20g 정도 준비했어요. 요게 향이 조금 더 은은하고 그윽하게 그런 작용을 좀 합니다. 20g 정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커피부터 먼저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따뜻한 음료는 보통 한 샷을 넣습니다. 예, 커피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커피를 내려주고요. 평평하게 캠핑을 해줍니다. 그리고 샷을 한잔 뽑아주는 사이에 우유를 저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한 200에서 한 220 정도 우유는 필요하고요. 자, 요 사이에 뭐 순서는 바꿔도 맛은 똑같습니다. 종이 컵에 헤이즐넛 시럽을 10ml 준비한 걸 넣어줍니다. 그리고 헤이즐넛 파우더를 20g을 넣어주죠. 그리고 에스프레소 샷 뽑은 걸 넣어줍니다. 섞어줘야 되겠죠? 예. 모든 재료가 잘 혼합이 되도록 섞어줍니다. 됐죠? 이렇게 준비를 해두고요. 우유를 데펴야 되겠죠? 일단. 스팀을 한번 빼줘야 됩니다. 그죠? 스팀을 한번 빼주고 나서, 이렇게 하면 보이나? 스티밍을 합니다. 천천히 내려가면서 공기가 들어갈 때 1초, 2초, 3초 들어갔을 때 헤드를 잠기게 해주면서 전체적으로 스티밍을 해줍니다. 그리고 온도가 65도가 넘지 않도록 온도계를 이용을 하거나 손의 느낌으로 온도를 조절을 해줍니다. 너무 뜨거우면 비린내가 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죠.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될건 기계를 먼저 닦아주는 겁니다. 잊어먹지 마십시오. 우유 때 계속 쌓이면 나중에 청소하기 되게 힘들어집니다. 우유 거품을 깨줘야 되겠죠? 그래서 스팀피처 벽면을 이용을 해서 거친 거품을 다 가급적이면 깨줍니다. 그래서 은은하게 우유 거품을 만들어줘야죠. 자, 그러면서 우유도 같이, 커피도 같이 이렇게 돌려주면서 섞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우유를 부어줘야 될 텐데요. 가급적이면
이 컵, 커피 중앙에 떨어지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각이 기울어져야 되겠죠? 서로. 그래서 천천히 우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커피 잔에 우유가 어느 정도 차 오를 때 같이 기울기를 정상적으로 해주면서 거품을 올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건 뭐 자꾸 해봐야 됩니다. 오늘은 맛있어 보이네요. 오케이, 됐습니다. 맛을 한번 봐야 되겠죠. 뭐 헤이즐넛 맛이겠지만 맛을 보겠습니다. 아, 오늘 날씨도 쌀쌀하고 그런데 아주 제격이네요. 잘 어울립니다. 연애할 때 연인들이 연인 사이일 때 같이 먹으면 참 좋겠네요. 아, 오늘 약속을 잡으십시오. 꼭 헤이즐넛 라떼 한번 드셔보십시오. 두 사람이 가서 한 잔 시키면 안 되잖아요. 두 잔 꼭 시켜서 좋은 얘기도 한번 나눠보시고 기분 전환도 하시고 우정이나 사랑도 좀 돈독하게 한번 키워보십시오. 아주 제격입니다. 맛이 좋습니다. 아주. 자, 오늘은 따뜻한 헤이즐넛 라떼였습니다. 감사합니다.